UBC에 어떠한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화면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관식 기획재단 담당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잠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단 담당관 김원입니다. 2022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 주요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작년 말 기준 우리 시 인구는 6만 5천 세대 16만 3천 명입니다. 공무원은 전원 기준으로 746명이고 관내 1만 3천 명의 기업체에 5만 7천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29개 학교에 1만 9천 명의 학생들이 대학 중에 있습니다. 시 재정 규모로는 일반에게 4,673억 원과 특별에게 895억 원으로 총 5,563억 원이며 재정 대출은 36.3%가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중 사회수기 예산이 41%, 1,89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진행한 주요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신호등의 의원의 검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8월 제3차 신구 공공택지 중앙국포 안산지구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주택 신호등 유치가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내선 중고 통합 운영 미래학교 설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미래학교 사업이 행안부와 교육부 공동투자심사에 최종 통과하여 중앙부도 없어 불편을 겪었던 내선 지역의 수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 커뮤니티 공간 2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소일 스포츠센터와 어린센터는 작년 2월과 9월에 대본 커뮤니티 센터는 8월에 체육시설을 시작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풍성해지는 여가 전용 육각을 확충하였습니다. 왕립교학 공간에는 대기실에서 소금회장을 갖춘 왕립 기타 마스터를 구성하였으며, 부곡체육공원과 우락공원은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네이바이스 중간정차장 인근에는 반려견 놀이터도 구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부곡 도깨비시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00여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구성하여 9월에 개장하였습니다. 또한 도깨비시장의 사업 거리는 12여 마일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생 살고 싶은 노년이 설립자 조치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의 기부 매니저형은 어르신 놀이터 조성과 경로당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지식들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상생활을 지원하였으며, WHO로부터 고령층화 도시 인증도 획득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에 심각하게 대응하고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학계조성센터, 육아나눔터 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동 놀이문화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시 정책을 기반으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 인증도 받았습니다. 저탄소 녹색 도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노력으로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하도록 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한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을 도심 쪽 시민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성계천에는 다목적 광장, 주변 조망시설과 신서, 화장실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청정계곡으로 탈바꿈하였고, 대군산은 왕곡천 산들길과 연계하여 걷기 편한 누리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ICD 터미널 인근에 컨테이너 차량 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화물 자동차 공용 차선을
공공공간 주민복지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였으며, 하늘신터는 늘어나는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안당 4,500여 기를 증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분야별 설명에 앞서 먼저 내선 통계 생활권의 주요 사업 계획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 인프라 부분입니다. 3월 10일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가 신축 개관하였고, 대구 커뮤니티 센터 내 청소년 센터는 3월 25일, 도서관과 꾸누리 카페는 5월 개관 예정이며, 갈미 어린이공원과 삼빛 근리공원 공영주차장은 각각 6월과 8월 중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라성향의 증설은 금년 12월, 내선동 전신주치중화는 2023년, 미래학교와 송전파주치중화, 대구노총공원 조성사업은 2024년, 성계태평파크는 2025년 공공 계획이며, 성계 대구노총으로 지나가는 월급 상교 복선대철은 2026년 개통 예정입니다. 주택공급 부분입니다. 성계 2지구는 2024년 9월 공공 계획이고, 내선 가구역과 나구역 개발 사업은 상반기 등 공사 시공 예정입니다. 내선 가구역은 3월 초 정비구역 시정해제했습니다. 이어서 6개 분야로 나누어 요한테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시민자치도시 내에 주민자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도시 성공률을 전환을 위해 오전동과 내선 이용에 시범운영을 연장 실시하고, 주민자치, 지역사회복지, 도시재생, 평상시 등 각 분야를 주민공공주택하고 연계하여 전문적인 마을통합리더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공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도심 지역 주민에게 생활기차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구곡동과 오전로 내선 이용에 운영하고, 마을공공체 커뮤니티 공간 운영과 마을관리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사내와 소통의 공감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를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 시정 참여계에 확대하고, 밖에서 팀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현황과 애도사항을 실험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중심 성장 자극 조치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지지시키겠습니다. 지역 내 70%의 1등 공시인 우왕사랑 상품권은 금년에도 445억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에게 경영공정 대상비 지원과 현장방문 컨설팅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주목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홍일월리센터 내에 원수적 창업지원 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석사업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 기업성장지원센터와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여 창업가의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발전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권역별로 보촌센터와 소유센터 두 개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테마특강, 심리상담, 고민을 대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직자를 위한 청년 옷장 서비스, 우직백 거소수 청년 월세 특별 전용 및 학자금 대출 상황이 어려운 청년의 신용 요구를 지원하는 등 청년의 홀로 소비에 든든한 공감대가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근로자 복지는 1층과 2층을 이관하기 위하여 노동자 신분화 및 노동 상담소로 7월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희망주는 맞춤 복지 도시 분야입니다. 우선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협조하고 노동 대안주의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편의처로 담당, 다학계 노동센터, 인관하는 노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시민연 클럽은 신축하여
21일 노인 일자리 지원 센터로 호착하게 개방하였으며, 아름채는 목재관 결과는 노인 전용 공식판과 식당, 프로페이스를 갖추어 6월 완공 예정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여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IT룸을 사랑채 노인 지원에 개소하였으며, 아름채 노인 지원은 금년 하반기에 IT 기기 체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당을 촬영하는 스마트 영양실, 맞춤형 운동시설 등 어르신들이 다양한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안심 돌봄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민간 다른 어린이집의 국립 전환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나가고, 다음에 돌봄센터 2개소와 불가능한 1개소를 추가로 돌봄할 계획입니다. 아동 커뮤니티 센터를 도입하겠습니다. 아동이 유심되는 돌봄과 우리의 복합공간으로 덕동초등학교 인근 부지에 건설 계획으로 2024년 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보건소와 주차장 부지에 걸릴 예정으로 금년 중앙 카방성 조사와 투자시설을 받을 계획입니다. 희망사의 장애인 복지관은 협조한 식당 공간을 구축하고 노후된 기념시설을 리모델링하겠습니다. 네 번째, 꿈을 이루는 핵심 교육을 진행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리모델링하겠습니다. 2006년 개관한 게 15년이 넘은 청소년 수련관의 노후된 설비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특별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공간을 개통하여 시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아한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리모델링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백운밸리 꾸미리 카페를 설치하겠습니다. 백운 커뮤니티 센터 1층에 관내 등 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휴식과 소통의 공간도 금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한 교육훈련에 대응하고자 초, 중, 고등학교에 온라인 수업을 위한 정보와 기대대 보급을 지원하고 영어와 중국어 등 원어민 화상외국어 학습을 운영하여 코로나 시대에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계동 청소년학습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청소년학습 운영을 위해 대구 커뮤니티센터 2층에 청소년학습 공간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은 25일 예정입니다. 배움과 나누게 청소년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소년학습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같이 노래를 운영하고 청소년학습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소통단원과 인류심의 교육을 운영하여 사회 공동체의 인원도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 안전환경복지은행입니다. 우인시내 녹색 시민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마라산 자연휴양민에는 통나무지 9개 동을 신축하고 산림휴양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금년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림을 실성복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구로시 공원 조성 사업은 2024년 10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린 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내선동 재개발 회계구역에 전신줄 지정한 사업은 2023년까지 내선 4구역부터 동안형 변전소까지 송전탑 지정한 사업은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소 중립 실현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산소 중립 녹색 수면 극복에를 수립하고 햇빛발전소 이용이 걸립니다.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기차난 해소를 위한 기차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발리 여린공원 공용주차장은 68년 정도로 6월 준공 예정이네요. 삼빛 근린공원 공용주차장 구성은 154년 정도로 8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남부역 대구발사와 기숙시나 대장지에 교통문화 거치소를 조성하고 인동선 모델링과 연계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91년 규모의 공용주차장, 지상에는 야외 공연장과 갤러리 등 문화공원도 2024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교통운영을 위해 주요 도로의 확장과 개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산문화 철도 방문가로 확장공사는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동생활과 국토시계관 도로개조공사는 등 6개 사업도 교통역동 개선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양천 정비 사업은 2024년 8월 준공할 계획이며, 또한 수화천 정비 사업도 생활대지는 11월까지, 인천천은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왕복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삼동 지역 하수관도 분리식화 공사를 추진하고, 노후 상수관도 대량 공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력 있는 문화체육 도시 진행입니다. 레솔레파크 복합매점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된 방문제 안내서를 일본행하여 생활문화시대성화 작은도서관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스카이레일 탑승장 하부에 어린이들을 위한 네트워크 배치와 스카이트레일 등 체험시설을 6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활기찬 여가를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왕곡동 563번지 이원의 추진 중인 야구장 조성사업은 금년 8월 완공 예정이며, 내선동 야구체육시설과 배치지에는 각각 베이스볼장과 축구장을 상반기 내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공연장과 같은 시민의 나라를 조직하겠습니다. 고천동 146번 이원의 시민의 나라 건립 사업은 지난 10월 중앙투자심사의 조건부 통과하였으며, 금년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를 추진하여 2024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고천 한국타운의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천주민 문화공원 뒤에 열린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고, 향후 늘어나는 주택수의 수요를 감안하여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2023년 6월, 문화공원은 2023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생활적 국토친화기관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와 환경을 주제로 특화된 외설에서 자원도서관을 운영하고, 대공 커뮤니티센터 4층의 도서관과 1층의 스마트 도서관을 조성하여 일상 속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결정과제입니다. 중앙시에는 향후 10년간 약 3만 원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고천지구는 금년 12월, 최평지구는 2023년 6월, 월암지구는 2023년 12월, 성계2지구는 2024년 9월 마무리 예정이며, 고메기지구 개발 사업은 2028년, 3기 신도시인 중앙북부 안산지구는 2031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약 7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철 노선이 개통됩니다. 그간 두비특공을 영원하던 전철 사업도 지난해 4월 인동선의 통피 구간이 일공이, 월판선의 탈공구인 인도선이 착공에 들어갔으며, 또한 지체 수시까지 2017년까지 유지시에는 3개의 전철 노선이 개통되어 대중교통 이용률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사람자의 일자리가 상승하는 신도시가 조성됩니다. 작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추가 3기 신도시 중앙북부 안산지구는 중앙 지역에만 14,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며, BTSC 의원의 정차와 복합단수시설을 경인대로와 경주대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왕복수 지변 관광기능 특화시설 개발 등으로 조건 산업부의 성장을 견인하는 대표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구도심 지역에 12개의 재개발 지방 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청과 구고,
오전 내선동에 걸쳐 구도심의 도구 지역은 쾌적한 주거단위로 재평등의 기회를 맞이하고 또한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가 발생됩니다. 과천과 판교를 잇는 지역의 흑일동에 첨단산업단지인 의왕천계천업학교 조성을 추진중이며 태평지구와 부평지구 자격시설을 위해는 시산업센터와 첨단기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월암지구와 천계 2지구에도 중견 민망력 기치를 위해 작품 기획 중입니다. 이 밖에도 한전 체육관과 자재공사체 위적을 개발 사업으로 RLC에서 주민 편의시설 구성이 2030년 중고 계획이며 동아시아 전선도 옥내화하고 복합민지 개발 사업이 2018년 중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역과 통합과 발전을 전해하는 외전동 예술훈련장과 공부대도 이전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접촉 협의를 추진하여 향후 이전부지에는 시민편의시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정보 활기 넘치는 원지를 향해 2020년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상도 시장입니다. 예, 바쁘신 시간에 내선 2동의 발전과 관심과 또 시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 속에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선 2동 주민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와 이야기에 앞서서 경기도에서 의왕시의 뭐 예산 확보라든가 또 그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장태환 의원님 자리에 앉고 계신데 예, 인사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선이동 우리 단체장님들과 또 회원님들 또 주민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튼 뭐 우리 시장님과 함께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 홍보 영상을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일하신 것 같고 엊그제 보니까 한국 정치, 지방정치 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하셨더라고 보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제가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사실 4년 동안 받기 쉽지 않은데 8개 분야에서 주민 편의시설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아주 우수상을 받으신 것 같아서 참 그동안 시장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해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또한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사업하고자 하는 것들을 사실 시비, 국비, 도비들이 다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차질 없도록 도비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고 특히 우리 그 내선동의 미래형 통합학교는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그 학교 부지가 굉장히 적었는데 일정 부분을 좀 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족돼서 사실 교육부로부터 허가가 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했다는 생각 들고 이 아마 올 12월 정도는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024년 3월에 개교에 차질 없도록 도에서도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것들이 해소되고 보다 나은 살기 좋은 내선 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자주 나오세요. 제가 제 PR을 할 수 없는데 대신 PR 해주시고 좋으시네요. 네. 네, 네, 수고하십시오. 자, 다음은 그 내선 이동의 가장 어르신이신 그 경로당을 대표한 분회가 있습니다. 분회의장님을 맡으신 우리 최영철 회장님 자리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임기가 다 되셨는데 다시 또 재선이 되셨더라고요. 박수 한번 주시고요. 간단한 인사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손 이동에 오늘 주민과 대화 시간 우리 시장님이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기
제2기 그 본의장직을 다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4년인데 4년 동안 열심히 우리 노인 복지를 위해서 또 시하고 협의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일자리라든가 이걸 협의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내선 이동이 오전동과 함께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시범 지역으로 전환돼서 그 작년부터 이렇게 열심히 활동들 하고 계신데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질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내선 이동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는 전영남 주민자치회 회장님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주민 여러분께 한 말씀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자치회장 정현남입니다. 저는 그냥 질문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시장님이 또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인사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시장님 아주 바쁘신 시장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우리 내선이동을 찾아주셔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작년, 재작년 지금 3년째 이 코로나 상황이 아주 그야말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리 시청에서는 이 코로나 방역 활동에 고군분투하신 우리 시청 그 관계자들한테 진심으로 그 감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내선이동 지금 아까 그 영상들을 많이 보니까 참 그 부럽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 특히 GTX 신호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우왕이 대단히 그 복받은 그런 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풍수를 하는 어르신들 이야기 들으면은 풍수 명당은 좌청룡 500호 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은 형국이면은 참 명당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우왕이 저 남쪽으로는 우왕역 또 우리 북쪽으로는 인도원역이 딱 그 GTX 신호선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사이에 낀 우리 우양은 분명히 명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대단히 그 우리 시민으로서 참 그 복받은 시민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좋은 그런 우리 우왕이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김상돈 시장님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영남 그 주민자치회장님이 교장 선생님 출신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조곤조곤 참 잘하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가 매년 연초에 1월 달에 이렇게 실시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날에 있어서 그 60일 전 그 행위 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사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민과의 대화를 못 갖고 3월 9일이 지난 이제 오늘에서 이렇게 갖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또 4월 1일이 지나면은 또 이제 지선 또 60일 전으로 행위 제한이 걸려서 또 4월 달엔 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딱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때 기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난 한 해 우리 정영남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많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방역체제 이런 거에 적극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지금은 뭐 오미크론에 대한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작년까지는 코로나가 몇 명이 확진됐느냐 이거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가졌을 시기였는데 의왕시는 그래도 인근시들에 비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왕시 하면은 그래도 청정도시다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했던 그런 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뭐 오미크론이 뭐 안정세에 접어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곧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뭐 한 40만 가까이 나왔고 어제도 50만 가까이 나왔고 계속 40만 대 50만 대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뭐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 얘기죠. 지금 현재 누적이 1,100만 정도가 가까이 지금 누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뭐 1,500만도 이렇게 가까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1,500만 정도가 나오면은 우리 전체 인구의 한 3명당 1명은 다 확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는 그 오미크론이 아마 거의 성인들에게는 한 번씩은 다 겪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 폐까지 이게 감염 이 바이러스가 내려와서 굉장히 그 감염이 되고 나면은 이 통증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데 이 오미크론은 이 기관지까지만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에 대한 증상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아주 가볍게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이제 심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이렇게 중증 환자로 가거나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아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4월달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 속에서 그 어두운 터널을 좀 이제 지나고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희망 때문에 아주 기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4월 되면은 이제 외부 활동할 때는 이게 뭐 노마스크를 이게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정상적인 이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이렇게 코로나가 2년 넘도록 진행이 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정에 굉장한 관심과 참여와 또 응원해 주신 시민들 덕분에 지난 한 해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시가 많은 그 성과를 냈던 그런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이제 이렇게 영상에서도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GTX가 의향역에 사실상 정차가 됐다. 또 그런 광역구 특근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또 신도시라고 하는 이런 또 도시에 대한 개발 발표도 또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 초평 지역의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발표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177만 평이라고 하는 개발 발표를 합니다. 이 정도면은 일기 신도시로 시작되었던 평촌 크기만한 크기죠. 이 정도가 의왕, 군포 또 안산 이렇게 해서 3개 도시의 공공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발표인데 거기에 의향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이유는 그 개발의 중심이 이제 의향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3개 도시를 보면 의향이 가장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향부터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 의향은 의향역에 그 GTX로 인한 광역교통 계획이 완료가 되고 또 왕송 호수가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개발의 중심은 의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뭐 GTX가 의향에 쓰는 걸로 해서 이렇게 뭐 참 큰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GTX가 숨으로 해서 의향역 자체가 복합 환승센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향역으로 인해서 그 신도시 개발을 인해서 또 지금 현재 내선 지역에서 그 시청이나 부곡 지역을 가려고 하면은 이 앞에 있는 흥안대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흥안대로는 의향시도로가 아니죠. 흥안대로는 안양시도로입니다. 그래서 의향에서 의향을 이동하는데 안양시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제 초평지구가 들어서면서 우회도로가 우선 초평지역 만들면서 일본 국도까지 도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 청계 백운밸리 쪽에서 그 터널을 통해서 오메기까지 도로 개설이 올해 시작이 됩니다. 이러고 나면은 일본 국도에서 오메기까지 그 구간에만 연결하면은 의향
시 관내를 이동하는 우회도로가 하나가 또 만들어지면서 또 새로운 지도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왕시가 33주년이 되는 시승격, 33주년이 되는 데 사실 공연장을 하나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왕시에서 공연을 하려 치면은 이제 우경관 개원대 여기를 이제 빌려서 쓸 수밖에 없었는데 작년 10월달에 중앙 중투위 심사를 시민회가 짓는 걸로 해서 공연장은 원래는 950석이 250석짜리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시의 규모나 인구수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너무 규모가 크다 해서 좀 다시 이걸 조정해 와라 해서 650석에 250석짜리 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바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 들어가면 24년도에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연장에서 여러분들이 문화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선 지역만 보게 되면 아까도 이제 말씀들 있으셨습니다만 그 오랜 동안 내선 이동에 중학교가 하나도 없다. 6개동 중에 중학교 없는 동은 내선 이동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숙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를 지어달라고 얘기하면은 인근에 이 권역으로 놓고 보면은 갈매중이나 백운중이나 덕장중이나 이곳에 학생 수도 부족하고 교실 수도 많이 남는다. 이래서 학교를 엿다가 중학교를 져주게 되면 인근 학교까지 오히려 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슬럼화가 될 것이다.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밖에 없었던 것이었는데 다행히 그 지난해 그 교육감과 만나서 새로운 신개념의 공립학교 중고 통합형 비례학교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잘 돼서 이것이 교육부로부터 또 안전행정부로부터 공동투자심사를 통해서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또 굉장한 성과라고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내선동 지역 주민들이 늘 그 고압선 철탑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면서 주민들의 삶에 저해가 된다. 이 전자파로 인해서 삶에 굉장히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철탑이 지중화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024년도에는 다 지중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성과가 있기까지는 뭐 시에 행정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한 것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와 응원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들어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시정 시민과의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것은 올 한 해에 대한 시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궁금한 것은 질문도 좀 하시고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나 정책 제안이 있으시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것, 개선해야 될 점들을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진정한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좀 준비해 주신 내용들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고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은 여기 우리 담당 국장님들이 좀 나와 계셔서 답변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장협회장님 제일 먼저 손 드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동아에코비 최초 통장인데요. 시장님, 저희 지금 엘센트로가 착공을 하고 입주를 했는데, 저희 에코빌과 엘센트로 지금 돌다리 거기에 이제 인도교 설치가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 듣고 싶고요. 예. 그리고 저희 그 내손 다 라 구역 중에 저희 또 당 아파트 앞에 라 구역이 이제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공이 되면 공사 그 비산먼지와 소음은 저희가 좀 우려되는데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질문에 제가 그 엘센트로 공사 3년 그 경험으로 봐서
그 비산먼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측정이 좀 어렵지만 소음 측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녹색환경과에 지원을 요청해서 이제 그 측정 기계를 가지고 나오면 65dB 이상이 되면 이제 이 정지가 되면서 그 일단 뭐 벌금 같은 게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폰 시대에 저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음에 대한 앱이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갖고 주민들 중에 그거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청에서 그 녹색환경과에서 가지고 나오는 기계하고 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으로 보면 ABCD 중에 그 법적으로 돼 있지만 시청에서 녹색환경과에서 가지고 나오는 그 기계는 D 정도? 그래서 이 데시벨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시민들은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너무 기계가 왜 이렇게 낮은 기계를 측정을 낮은 기계가 갖고 나온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펜스가 다 쳐져 있는데 지금 네 군데 정도에 저희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그 소음 그 기계가 붙어야지 되는데 그건 언제쯤 붙는지 이게 저희가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볼 수 있게끔 소음 측정이 뭐 45, 55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언제 설치, 저희가 눈으로 확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거 요청을 좀 빨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공무원들은 9시부터 출근을 해요. 근데 그분들은 6시부터 공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분, 제가 느끼기엔 그분들은 이제 사각지대를 노리겠죠. 특히 덥고 하니까 아침에 6시부터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 9시까지 소음이 굉장히 더 많다고 느끼는 바로 이 라구역 하시는 동안에는 그 6시부터 9시까지 저희가 언제든지 부르면 녹색환경과에서 그 데시벨 기계를 갖고 나올 수 있는 핫라인을 좀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질문이 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교량 문제, 인도교 문제는 엘센트로 프루지오 옆에 특별계획 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특별계획 구역 그 사업 시행을 하면서 공공 기여로 예산을 들여서 공공 기여로 이제 하게 되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하기천변에 동아입구에서 넘어가는 인도교 이것과 그 주변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아마 확정이 될 거로 봐지고요. 아마 엘센트 프로지오가 입주가 2027년 말 8년 초 이렇게 입주가 가능할 텐데 그 이전에 다 완공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거라고 봐지고요. 또 다구역, 라구역 이제 재개발이 굉장히 현재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이주와 철거까지 이루어지고 그 펜스까지 전부 완료가 된 상태고 아마 라구역은 그 일부 교회 자리라든가 좀 일부가 좀 남아 있을 겁니다. 이것이 곧 철거하게 되면 이제 전체 철거가 이루어질 텐데. 아마 이제 지하 터파기 공사라든가 이럴 때는 그렇게 큰 뭐 비산먼지라든가 뭐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봐지는데 아마 그것이 최소한 뭐 7, 8개월, 1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건축물이 올라갈 때 이제 많은 인부와 자재와 이런 것이 이동하면서 이제 또 건축물이 올라가면서 뭐 먼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시 환경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지도와 또 점검과 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그 이 소음에 관련된 것이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라서 소음 측정기를 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전광판식으로 해서 좀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구역이나 나구역에 같이 아마 조합과 이야기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서 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해야만 하는 개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불편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 어차피 해야 되는 개발이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들도 협조해 주는 것도 서로 함께 상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지도와 점검과 제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설라구역 총무이사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방금 동아에코비 담당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은 안전이나 소음, 먼지 등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불편 해소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소음 측정기라든가 그런 거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협력업체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시청에 다시 한 번 더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내손라구역 내손초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거주 형태 특성상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218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1.27대로 주차 공간이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는 주차 수요가 요즘에는 이제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주차장 관련 설계 변경 인허가를 시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구역 조합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열심히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왕시와 관련 부서에서도 저희를 이제 관심 있게 애정 깊게 보시고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라구역 총무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마침 이제 라구역에서 이렇게 조합에서 나와주신 것 같고요. 또 거의 구현 답변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하가 원래가 3층이었는데 4층으로 한 개씩 더 내려가는 것이죠. 예,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주차 공간은 많이 해놓을 수 있게 아무튼 그 좋은 거라고 가지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 차들이 결국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하 대수를 많이 소화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신 것은 굉장히 뭐 그 조합원들의 그 분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해 주신 것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은 그 자체 그 라구역이면 라구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뭐 함께 그 지하 터파기와 함께 건축물이 올라가는 부분은 어렵겠습니다만은 나중에 개발을 조성해도 되는 공원 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는 주위 인근에 어떤 주차난 해소 차원 해결 차원에서라도 좀 주차 공간으로 좀 내주셨다가 내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좀 이렇게 개방을 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좀 쓸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네, 자 뒤에. 저 17통 동장입니다. 제가 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여기 동사무소 앞에도 여기 이제 도로가 있잖아요, 차도.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우리 다지역 재개발하는 데하고, 다지역 재개발하는 데서 절로 성당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버섯길. 거기 너무 이게 뭐 자꾸 이렇게 공사를 하고 또 땜질을 해가지고, 우리가 차를 타고 올라가려면, 거기가 너무 굴뚱굴뚱해서 흔들려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태우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조금 우선 공사하려면 아직 끝나려면 오래 걸리잖아, 몇 년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 포장을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도로 공사 확인해보고 예, 가능하면 여기 저기 요 있는데 사거리 있는 데서 예. 쭉 올라가는데 도로 포장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체 예. 포장을 해야 될 건지 부분 포장을 해야 될 건지를 아니 전체로 다 해줘야지 아마 차길이
전문가들이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본 다음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손 우리 저기 가 지역은 네. 이제 해제가 됐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떨지 저희가 알고 여기요? 예, 네, 앞으로 아 그 가구역은 이제 해제가 됐으면 이제 주민들이 이제 주민들이 공공 이렇게 공공으로도 이렇게 건축하기를 재건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간절히 원하거든요. 사실은 집진지가 너무 제일 여기서도 오래됐고 굉장히 노후화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개발은 네. 주민들이 한 75%라고 하는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건데 이제 그 사실 2년 전에 이제 그 원래는 조합이 해산이 돼야 되는데 좀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고 해갖고 사실 2년 동안을 일몰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드렸는데 결국 75% 그 조합 동의를 달성하지 못해서 결국 이번에 해지가 된 것이라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받거나 예. 이러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신청을 하거나 뭐 이런 어떤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업들이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주민들 조합원들의 의지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업들이라서 그 주민들끼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함께 모이셔서 시하고 이렇게 의논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앞에. 안녕하세요. 네. 저기 내손 일동에 사는 여기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인데요. 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다른 이런 개발보다도 배구호수를 많이 이용해요. 걷기 운동으로. 네. 배구호수가 공원이 조성이 안 돼 있어서 다른 지역의 호수 공원을 가면은 다 공원이 있는데 여긴 그 공원이 개발한다 해놓고는 여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을 좀 개발해 주시고 거기 놀이시설 같은 거든지 뭐 출렁다리나 뭐 레일바이크든지 이런 것도 해주시면 좋겠고 또 그 공영주차장이 요금을 받기 때문에 잘 이용을 안 하게 돼요. 그 근방 사람들은 걸어오지만 조금 먼 데서는 차를 갖고 오고 이러는데 그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공영주차장이 항상 그래서 그것도 조금 개선할 수 없나 해서 저희 노인들의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구노수 내에 이제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제 타임글라스 앞에 보면은 한 구간이 지금 조성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토지 조성을 해놨는데 아마 다음 달 4월 달부터는 그 조경 식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8월 달 정도에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것은 어디냐면 부곡의 장안지구라고 개발한 거기에 훼손지 복구를 갖다가 였다가 공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4월 달부터는 그 백운호수를 백운호수 백운밸리 여기를 개발을 하면서 이게 한 대략 한 30만 평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훼손지 복구를 또 근린공원을 백운호수 주변에다 합니다. 이게 한 다음 달부터 이제 이미 보상이 들어가 다 끝났기 때문에 공사 착공이 이제 들어갈 거고 여기 외에도 고천 그 행복 공공 저기 지금 저 개발하는 거요. 여기에 대한 훼손지 복구도 또 이게 전복촌이라든가 그 앞쪽 뒤쪽으로 이렇게 개발하게 되고 그래서 그 뭐 부곡의 월암지구라든가 또 백운중학교 옆에 청계이지구라든가 이런데 개발하면서 그린벨트를 훼손한 그런 훼손지 복구를 전체를 다 백운호수 근린공원을 만듭니다. 그게 대략 만들어지는 게 8만 평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근린공원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전체가 마무리되는 건 2024년도에 마무리가 되지만 올해 마무리되는 거 내년에 마무리되는 거 그 다음 연도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전체가 공원이 근린공원이 만들어져서 아마 그 지금 이 둘레 데크 이렇게 걸으시는 거 말고도 이 공원을 이렇게 산책하시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봐지고요. 훗날에는 지금 이 뚝방 및 주차장 말고도 또 다른 이렇게 주차장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다 무료로 이제 운영할 걸로 봐지는데 주차 운동하시러 가시면서 주차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예. 네. 네, 바로 옆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산이부 2단지 통장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아까 한전이 이전하면 R&D 센터가 건립된다고 했는데 네. 지금도 이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 하기천하고 한전 사이의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많이 혼잡한데 향후에 그쪽에 도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동아이코빌에서 그 하기천 내려가는 그 진검다리 이용하는 그 다리 있잖아요. 하기천으로 내려가는 그 다리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기천으로 내려가는 그 다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다 보면 그게 굉장히 많이 낡았거든요. 그 되게 부식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인덕원 쪽으로 보니까 이번에 싹 새 단장을 했더라고요. 그 다리를. 근데 저희 쪽은 그 다리를 단장할 계획이 있으신지 보수나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그 철이 부식이 돼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이게 언제쯤 부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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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 지금 한전 앞에 도로는 저 여기 이제 라구역 분들이 와 계신데 라구역 개발하면서 우선 거기가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고 또 그 한전 부지 쪽은 한전이 23년도 내년에 이제 뭐 그 체육관 이전 또 그 자재창고 이전 뭐 이게 23년도 이전하면서 그 개발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면서 시하고 협의를 할 텐데 그 개발을 하면서 그 부지가 또 나구역에서 확장된 것만큼 그 선형대로 또 확장이 돼 갑니다. 확장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주유소에서부터 하기교까지 얘가 이제 남는데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비로 들여서 전체적인 그 포장을 저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하고요. 또 이제 내려가는 계단을 말씀하셨는데 이 계단 문제는 아까 그 동아이코빌에서 넘어가는 그 인도교 말씀하셨듯이 그것과 함께 그 일대를 그 기부 체납 비용으로 정비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것도 함께 거기 예를 들면 뭐 분수대라든가 또 그 분수대 내지는 그 둔치 뭐 포장 문제 또 파고라 뭐 이런 것들 전체를 손을 보는데 아마 그 계단도 이렇게 같이 손을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그 계단 문제는 거기를 제가 행정의 날, 그 순찰할 때, 거기를 같이 한번 넣을 수 있도록 메모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네, 대유 아파트 거주하고요. 내손 이동 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구역, 라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재개발 사업 완료 시, 아파트 지역과 주택 지역 사이에 그 지역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불균형을 어떻게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은 있으신지 그거 이제 묻고 싶고요. 그리고 동부 세롬 아파트하고 대우 아파트 사이에 횡단보도 이게 에코빌 쪽하고 그쪽 횡단보도 길이 좀 좁은데 횡단보도 좀 애매하거든요. 거기를 좀 스쿨 존처럼 좀 X자형 횡단보도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이제 그 지역 이제 불균형 개발된과 구시비 도심에 대한 뭐 이런 거에 해소 방안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시에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2019년도에 세우는 걸로 알고요. 그 내손 그 나구역 같은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도시재생 그 뉴딜 사업 그 사업 공모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뉴딜 사업 공모를 해서 그 뭐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펼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 사업에 선정이 되고 나면 아마 그런 사업으로 뭐 포장이라든가 뭐 등등 뭐 주차장을 뭐 만든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불균형 해소를 좀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S자형 교차로 문제는
그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찰서 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경찰서에 지금 한번 의뢰를 해서 안전심의위원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 뒤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내손 이동 그 내손이 편한 세상 2단지 살고 있는데요. 그 바로 앞에 농협이 하나 있어요. 농협 앞쪽에 왕복 1차선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주말만 되면은 그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심해서 제가 몇 번 이제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 주말에는 당직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주말에는 신고를 안 받아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뭐 사진을 찍어와서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거기가 2차선인데 양쪽 둘 다 막고 있어서 나가려다가 중간에서 만나면은 후진으로 해서 빼야 돼요. 그래서 거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요. 그래서 그 가능하면은 불법 주정차 카메라 같은 거 하나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주말에 당직 분들이 좀 와서 단속해 주시면은 훨씬 좋아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바로 앞에 이제 주택가가 있어서 주택가 분들이 앞에 나와서 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나가는 문이 뭐 몇 개 있긴 하지만 정문 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주택가랑 그분들이 담배 피는 거를 피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 길거리에서 피니까 저는 이제 아기가 있는 입장에서 유모차를 끌고 그 길을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데 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빨리 뛰어서 지나가는 것밖에. 그래서 혹시 흡연 구역을 또 따로 지정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주정차 문제와 그 흡연 구역 문제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답사한 후에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걸 한번 직접 현장에서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회장님 먼저 하시고. 내손 이동의 본부장직을 맡고 있는 최영철입니다. 현재 내손 이동 국방부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했는데 제가 오늘 주민과 대화 시간에 시장님을 만나 뵙고 꼭 치리를 해 주십사라는 약속을 받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장님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그 저희 그 나구역하고 가구역하고 재개발이 해제가 돼가지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 지금 그 고압이 지나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이러면은 사다리 차가 올라를 못 가요. 걸려서 출해. 또 또 한 가지는 먼군이 그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3월 달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우주택이 저게 해제가 재건축이 안 되는 걸로 되었으니까 3월이었으면은 아까 영상을 제가 봤는데 영상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안 했는데 그 언제쯤 그 공사가 완공이 되는가. 지중화 사업이 지금 지중화 사업이면 전기하고 그 정화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후돼가지고 정화조가 다 떠가지고 지금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꼭 가서 시장님한테 문의를 해주십사라는 답을 받고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제 이것 또한 그 구도심과 이제 신도시의 이제 불균형의 이제 하는 일환인데요.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그 해제가 된 가구형, 나구형 여기에 대한 거는 그 전신주, 통신주 뭐 이런 이제 좁은 골목 도로에 전주가 서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 지중화시키겠다 하는 것을 예산이 아마 한 79억 들여서 아까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79억 들여서 그 한전과 시가 함께 이제 공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전체가 지중화될 수 있도록 아까 이제 발표한 대로 그렇게 해드릴 거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네, 네, 예, 네, 네, 네. 마이크 앞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기 우리 전계 이지구 개발이 시작됐었는데요. 그 하기천 공원하는 계획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기천 공원화 계획은 없는데요. 하기천 계획 공원화 계획은 없고 하기천은 이제 아까도 이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그 특별 계획고요.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의 이제 공공기여로 해서 그 동아 에코빌에서 넘어가는 인도교라든가 또 그 하기천변의 둔치에 대한 그 포장 문제 또 거기에 그 뭐 파고라 문제라든가 또 내지는 거기 분수대도 있는데 분수대 교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정비를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좀 L센터를 그 기퉁이에 개발하면서 이 이쪽에 기여하는 부분이고 네. 전개 이주구 개발하면서 공원화 그 한전 맞은편 쪽으로 해가지고 공원화 있잖아요. 그 시에서 그 계획 잡은 건 없고요. 혹시 천계 이지구가 들어오면서 천계 이지구는 네. 천계 이지구는 이제 하반기부터 바로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 공원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 네, 그건 이제 천계 이지구에 포함돼, 지구에 포함돼 있는 거. 네. 그 시가 별도 사업이 아니고 그 지구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서 그건 공사가 이제 같이 들어가지는. 진행되면 같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예. 김성환 의장님. 네, 반갑습니다. 22년도 사업계획을 우리 주민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려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회 회장 김상원입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남은 주택지 여기 그 소강산과 보상과 아마 종상향을 11월 달 넣어가지고 한 5개월 됐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다구역에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 한밭집이 처음에는 안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식당들이 내부 다시 이제 그 단장을 해가지고 손님 맞이를 부풀어서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보니 SK나 LG에서도 자체 한밭집을 지금 운영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상인은 고통스럽고 소음 먼지 때문에도 고통스러운데 참고 기다리는데도 그쪽에서 한밭집이 들어선다면 기다렸던 상인들은 더욱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말씀드리거나 조합책이 오셨다면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그 다구역 개발을 하면서 인근에 상가들 이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 뭐 또 내지는 그 다양한 그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그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신 것 같고요. 우선은 그 이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그 건설사들이 이제 한 발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그 뭐 그 지역에 그 철거가 이제 이주를 하고 또 철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주를 하고 나서에 상가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참고 있었는데 이제 건축이 이루어지면서 근로자들이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지난번에 이제 상가를 돌면서 그런 얘기를 저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조합 관계자인 조합장님 또 내지는 관계자들하고 여러 차례 시하고 이제 미팅을 좀 갖게끔 했고 우선은 그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가면서 인부들이 정말 많아서 인근 식당 갖고는 소화가 될 수 없을 시기까지는 식당, 주변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분명하게 좀 전달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부들이 정말 많아질 시기에는 있는 식당 갖고는 그 인부들을 식사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밭 식당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서로가 이야기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상가 쪽에 종상향에 대한 문제는 사업기획서가 시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토를 일부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시의 입장 또 그 좀 의견을 갖다가 줬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한 것은 아마 그 추진 조합에서 또 그 내용을 검토하는 후에 시하고 조정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그만해요? 아, 꼭 하셔야죠. 우리 최병환 님 하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그럼 최병환 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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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장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실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지역을 밤낮없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이제 길을 동량하는 식으로 많이 듣고 있는 사람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전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청사 문제가 시급해요. 지금 오늘 요거 마치고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가 공영청사다 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크게 보이는데 내부로 들어가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너무 없어요. 지금 제일 그 애로사항을 문제냐 뭐냐면은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거를 어떻게든 내손 이동에 그 부여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려면은 첫째는 공간 확보가 전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청사 증축. 네.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도 저 어느 분 말씀하셨는데 주차 문제. 지금 그 저쪽에 만든 주차장이라든가요. 이쪽에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가보면은요. 텅텅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를 지금 활용 안 하는 이유는 이제 각자 주민들의 생각이겠지만은 현재 부과되고 있는 주차비가 비싸기 때문에 못 된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비워놓는 것보다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주차를 하게 함으로써 수입도 창출이 되는 거고 주차 공간들도 확보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어느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지금 텅텅 비어있는 유료주차장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왜 안 찾아주시는데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수입이 되느냐. 수입도 없어요. 그 대신에 또 주민들은 주차 문제를 해가지고 또 고통 속에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합의점은 저는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 좀 해주게 되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치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할 때 느꼈던 게 이게 그 시에서는 나름대로 그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고는 하지만은 타 지역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그때부터 제가 많은 그 뭐야 어떻게 보면 협조 요청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건의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제가 해결 안 된 걸 제가 엊그제 제가 우리 자치회장님을 제가 뵙고 여쭤봤었어요. 이거 어느 정도 지금 개선이 됐냐는데 그동안에 있던 연합회 자체도 현재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두 개 동을 자치회라고 해놨으면은 연합회를 활성화시켜서 자치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동하고 서로 벤치마크 대해서는 어떤 그 발전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연합회 자체도 없앴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자치회를 했으면은 이 간사라는 직책이 제가 활동을 해보니까 하루에 12시간도 모자랍니다.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러면은 최소한의 예산은 급여 정도, 한 사람의 예산 정도는 시에서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마저도 제대로 안 해주다 보니까 제가 보는 그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은 자치회가 있으나 마나는 자치회가 지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자치위원회 때마다 더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으로서. 제가 여기 한 번 방문하고 싶어도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네, 예. 협소하다 보면 못 들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궁금하는 게 지금 다 라구역, 그 공사가 들어오면 보편적인 기부채라는 게 막 갔잖아요, 시에서. 그 기부채나도 뭘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시민들이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네. 우리 나하고요, 그, 지금 회장님도 오셨으니 부탁드리는데, 그, 아이들 통학 시간대에 와서 확인해 보면은 거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공사 차량들이 거기에 이제 난립하다 보면은 철거할 때도 제가 그 협조청을 부탁드렸는데 말씀 안 해주시고 안전요원 하나 대치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학 시간만큼은 꼭 안전요원을 좀 대치를 해서가지고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꼭 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뭐 질문을 여러 개 주셨는데 그뭐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 체납에 대한 것은 개발하면서 기부 체납이 많은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는데 기부 체납은 무슨 공사장마다 다 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농어촌 공사라든가 이런 데 그 녹지 자체 토지 자체가 뭐 자연 녹지라든가 아 뭐 이런 것으로 돼 있는 걸 용도 변경을 통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은 현재 토지에서 대지로 변환되면서 그 뭐 일반 분양하면서 이익금이 많이 발생되니 이익금 발생이 얼마큼 나는 것만큼에 대한 그 비율로 기부 체납을 해라. 해서 지금 어울림 센터가 만들어진 게 그런 기부 체납으로 만들어진 건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옆에 L센트로도 마찬가지 그런 부지에 공동주택이 올라가니 여기에 대한 이득금이 땅값, 토지값 대비에 이만큼 이득이 생기니 이 프로테즈를 얼마만큼 기부 체납을 해라. 해서 기부 체납 받은 것이 시민회관 짓는 거에 일부 들어가고 일부 25억은 아까 말했던 동아일코빌 교량과 그 하기천 개보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거 정도, 이런 거 정도가 기부채납이다. 이런 공공개발하는 데서 기부채납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 대신에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개발하는 지역에서는 도시 지원시설 부지를 받아낸다. 여기서 기업을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또 아니면 단독 필지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업용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시설로 되면서의 시세수입을 불러일으킨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민자치의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시범 운영 단지고 이러면서 계속 관계 부서라 계속 협의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라서 그런 의견들을 자꾸 주시면서 지금 현재는 뭐 코로나 상황이라 제대로 운영이 되진 않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잘 운영점에 그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주차 문제는 이게 뭐 어딜 가든 이게 사실 주차가 문제인데 뭐 주차 요금을 낮춰준다고 해서 그 또 많이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낮으면 낮은 대로 또 그 얼마가 되든 간에 또 이렇게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주차장의 운영에 관련된 것은 단지 요 내선 이동의 한 군데가 문제가 아니라 의왕시 전체 공용 주차장에 같이 관련돼 있다. 이래서 이게 공용주차장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또 만들어져 있고 이 법대로 운영될 수 있어서 여기만 특별하게 낮춰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결국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단속을 더 강화해서 그 불법 주차하는 사람에게 스티커를 발부하든가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비용을 내게 하니까 오히려 주차장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문화를 심어주는 것 이런 것도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청사 증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내선 이동의 청사가 뭐 다구역, 나구역 인구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한 만 명이 지금 이주를 했고 다시 입주를 하고 하면 한 5천 명이 입주를 하게 되면 한 5천 명 인구가 또 늘어나고 등등의 이게 인구가 자꾸 유입되는데 지금 현재도 좁은데 요 좁은 공간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건데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심각성을 바로 느끼고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이 자체적으로 그 건축물을 더 올릴 수 있는 용적물이 남아있느냐 이것을 먼저 검토를 했고 두 번째 없다려면 새로운 청사를 져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다행히 건축물을 더 올릴 수 있는 용적물이 남아있더라고요. 이 건물에. 그래서 그 청사와 도서관과 사이의 공간 이 공간이 양쪽으로 있는데 이 양쪽 공간을 2층, 3층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평수로 보면 한 223평을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 공간이라고 하면 충분한 프로그램실을 여유 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 바로 행정조차 밟아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봤어. 간단한 질문만 드릴게요. 네.
아까 여기 들어와서 동장님한테 혹시 여기 하기천 그 정비 사업 계획이 돼 있나요 했더니 질문 상황이 나갈 거라서 사실 전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여기 청계 2지구 쪽에 이게 이쪽에 동아 에코빌 쪽에는 오늘 문제가 나온 것 같고요. 저기 청계 2지구 쪽에 거기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지금 갈대가 굉장히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우기철이 돌아오면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상황을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비 사업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시에서 이제 공공기에 의뢰해서 하기천 주변 개보수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고요. 또 청계 2지구가 들어서면서 거기서도 공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 외에 빠진 게 있다라고 하면 더 첨부해서 잘 저 불편한 부분들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